서른 서른 하나 또 작년 오고 재작년에도 또 여자가 있었어 여기 또. 그 여성이 여기 들어왔을 때 숨을 못 쉬어요. 그래서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구나. 황새는 어디서 살아요? 그거 알아요? 그죠. 어디서 살아요? 거의 몇 종 강에서 사나? 주로 강가에 살아요. 근데 황새가 일급수처럼 깨끗한 데서만 살고 농약 같은 거에 취약해. 오! 저 집 완전 깨끗해요. 맞아.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와. 야, 이게 본능인가? 야, 이게 본능인가? 그게 이제 그 여자하고 연결이 돼요. 여자하고 연결이 돼요. 에이? 본인이 이렇게 일급수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자기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여성이 여기 들어왔을 때 숨을 못 쉬어요. 숨을 못 쉬어요.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구나. 그래서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구나. 또 이제 관상학의 좋은 특징이 있어요. 본인이 도화 눈을 갖고 있어요. 도화 눈을 갖고 있어요. 도화 눈이 있구나. 도화가 있어. 그래서 이제 도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희철 씨는 그 눈 하나로 여자로부터 끊임없는 추파를 받게 돼 있어요. 어?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니고요? 수많은 여자들이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 욕망을 느껴요. 이럴 수가. 실속은 없어. 그러니까 보니까 뭐 25, 36, 31, 30, 아니 30, 31 또 작년 오고 재작년에도 또 여자가 있었어 여기 또. 들켰다 이 아니 이럴 수가. 여기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하는 일은 없어요. 아, 야. 그러니까 천지사방에 여자가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.